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Profiling the Human Protein DNA, Interactome Reveals, ERK2 as a Transcriptional Repressor of Interferon Signaling이라는 제목의 인간 단백질 DNA 상호작용체를 프로파일링하여 ERK2가 인터페론 신호 전달의 전사 억제제 역할을 한다는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인간 단백질 DNA 상호작용체를 조사하여 ERK2가 인터페론 신호 전달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페론 감매에 의해 유도된 유전자들의 전사 조절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에서는 먼저 인간 단백질 칩을 활용하여 단백질 DNA 상호작용체를 프로파일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460개의 DNA 모티프와 4,191개의 인간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식별하였습니다. 인간 단백질 칩은 각 단백질이 특정 DNA 서열의 결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ERK2가 인터페론 감마에 의해 유도된 유전자들의 전사를 억제하는 전사 억제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ERK2는 GAAAC 서열에 결합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이 연구는 ERK2가 인터페론 신호 전달의 전사 억제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인터페론 신호 전달과 관련된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이번 연구와 같이 인간 단백질 칩을 활용한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